임진왜란이 터지고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역사학자마다 평가가 분분하지만요. 어찌됐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주로 간 덕분에 왕이 생포되지 않았고 조선이 끝까지 저항할 수 있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조의 도망 속도는 몇 킬로미터일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본군의 진군 속도와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단 여기서는 직선거리로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군한 거리는 더 멀고 빠를 겁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력 4월 13일 일본군은 대대적으로 부산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부산 진성을 함락시키는데요. 이곳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음력 4월 15일 2일 정도 후에 동래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 인근입니다. 부산 진성과 동래성 간의 직선거리는 7.6km니까 하루에 평균 3.8km의 속도로 진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 성을 함락시키면서 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은 한성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진군 속도 기준은 가장 빨리 한성에 입성한 고니시 유키나카의 진군로를 바탕으로 제작해보았습니다. 동래성까지 함락시킨 일본군은 4월 18일에 밀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밀양 읍성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동래성과 밀양 읍성 간의 직선거리는 43.8km입니다. 단 3일 만에 43.8km를 주파한 것인데요. 하루에 14.6km를 행군한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게 됩니다. 밀양에서도 막지 못하고 선산에서의 조선군도 개밀이 되어서 조선군은 상주에서 병력을 준비하며 일본군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인 조선군의 병력 수가 약 1000명 안팎이어서 1만이 넘는 일본군에게 무참히 깨지게 되죠. 이때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밀양 읍성에서 전투가 벌어진 곳까지 115.2km인데요. 일주일 만에 115.2km를 주파한 것입니다. 평균 진군 속도가 하루에 16.4km죠. 그리고 조선군은 병력을 준비해 탕금대에서 전투를 준비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탕금대에서 조선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4월 28일이죠. 상주에서 탕금대까지 66.9km 정도입니다. 약 3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니까 하루에 22.3km 정도를 진군을 한 겁니다. 점차 빨라지죠. 이후 일본군을 막을 조선군이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일본군의 진군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탕금대에서 조선군의 패배 소식을 접하게 되고 조선은 본격적으로 파천을 의논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조가 의주로 런을 합니다. 선조는 4월 31일 출발하여 5월 1일에 개성에 도착하였죠. 선조의 도망 속도도 엄청납니다. 2일 만에 58.5km를 주파합니다. 하루에 29.25km를 이동한 겁니다. 이후 탕금대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군은 5월 2일에 한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직선거리로 103.8km 정도를 주파합니다. 이는 1일 평균 25.95km를 진군한 것이죠. 이후 한성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일본군은 다소 당황을 합니다. 자신들이 사로잡을 조선의 왕이 없어진 거니까요. 이후 일본군은 한성에 주춤주춤 거리며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자신들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선조의 도망은 계속되었습니다. 개성에 도착하고 한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선조는 더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평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5월 3일에 출발을 해서 5월 7일에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36.4km를 주파했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34.1km를 이동한 겁니다. 이후 계속 평양에 머물다가 일본군이 북상할 것 같으니 6월 11일에 또다시 평양에서 영변을 이동하게 됩니다. 2일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어 6월 13일에 영변에 도착을 합니다. 87.4km를 이동했는데 더 빨라집니다. 43.7km를 주파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바로 의주로 출발하여 6월 22일날 의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9일 정도의 시간을 소모하여 122.1km를 주파합니다. 하루 평균 13.5km 정도를 주파한 것이죠. 이러면 대강 일본군의 진군 속도와 선조의 도망 속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은 평균 진군 속도가 16.61km입니다. 이는 1991년에 걸프전에서 다국 적군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실시할 때 나왔던 진군 속도와 비슷하고요. 직선거리로만 기준을 했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진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선조의 도망 속도가 엄청납니다. 하루 평균 30.1km의 속도로 도망을 갔어요. 이거는 벌지 대전투 당시에 패튼 장군의 기동 속도보다도 빠른 겁니다. 패튼 장군의 기동 속도가 하루에 30km를 넘지 못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직선거리로만 기준을 하니까 속도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일본군이 선조를 잡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군보다 선조가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계산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위치와 날짜만 보고 직선거리를 쭉 계산을 한 거니까요.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산까지 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실제 속도는 이것보다 더 빠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빠르네요. 확인해보고 싶은 재미있는 역사적 통계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